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은 하늘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이는 신앙이 있는 가정이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이든 고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 듯 현시대에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 문화 이러한 것들은 정말 5천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이 고부 간의 갈등 문제는 이례 없이 날로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대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변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왜 예로부터 그렇게 불편한 관계일까? 이 두 사람은 같은 여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느끼는 어려움과 서러움도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며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맞이하는 그 고통과 남편과의 갈등도 비슷하기에 사실 많은 것을 서로 나누며 위로해야 할 그러한 동료 의식을 가져야 할 사이입니다. 영화에는 며느리란 말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딸이라고 부르는데 딸, 딸은 daughter이죠. 며느리는 영어로 daughter-in-law, 다시 해석하면 법 안에서 맺어준 나의 딸이다. 시어머니란 말도 mother-in-law로 법이 나한테 허락한 다른 한 명의 어머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과는 달리 아들과 며느리에는 아예 기대를 안 해서인지 미국 시어머니들과 그들 며느리들은 한국이나 다른 동양권에서 겪는 그러한 고부 간의 갈등을 겪는 것을 목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인디애나주의 포트웨인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공부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메리와 제럴드 니콜스라는 미국 분과 친분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저녁 초대를 하셨죠. 그 가정을 방문한 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저녁 시간이었고 손님들을 위한 준비로 메리 니콜스 사모님은 열심히 부엌에서 혼자 요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시어머니 집을 방문한 그 집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자기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거기에 나오는 인기 코미디를 보며 깔깔깔 웃으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에 오래간만에 놀러 온 이 철없는 며느리의 태도에 아마도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기에 25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 도와주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그 니콜스 사모님이 오히려 저한테 의아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Because she was invited. 그녀는 나의 딸인데 내가 초대를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놀러 오라고 우리 집에 초대를 했는데 편히 와서 지내다 가야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부엌에서 일을 해야 해요? 라며 대답을 해주어서 제가 너무나 놀랬습니다. 그 사모님은 자기 집에 놀러 온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TV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체면 문화에 젖어 살고 있죠. 쌀이 없어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파도 내 체면 때문에 떡방아 찍는 소리를 이웃에게 들리도록 내야 했기 때문에 방아 타령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배부른 척 이렇게 흉내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체면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 우리는 나보다 조금 못 배우고 좀 낮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나쁜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구호는 선진 대안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하기는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아무리 동네마다 아파트의 가격이 하늘을 치솟고 집집마다의 외국 자가용이 두세 대 있어도 우리는 결코 선진국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와 인격과 언어와 대화 내용, 성품, 곧 그러한 것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개인, 서로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키파라는 작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것은 바로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 내 머리에 앉아서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철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내
며느리의 머리 위에도 내 시어머니의 머리 위에도 거룩한 신이 앉아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를 갖는 나라로 변할까요? 저도 곧 며느리를 맞이할 텐데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는 없어요. 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딸이 있지요. 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